네, 안녕하세요. 대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연휴가 좀 하루 더 생겨서 그 중간에 종목을 좀 진단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대마 선생의 차트 종목 진단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2차전지 아주 아주 핫하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영역이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받쳐주고 있는 아주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매매를 거의 해봤을 확률이 높은 이제 섹터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인데 이제 고점을 뚫고 계속 가던 주가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조정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게 급락의 원인이 뭐 모건 스탠리에서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너무 올랐다. 이제 매력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특히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는 비중 축소를 얘기하고 LG화학은 비중 확대해서 중립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LG화학은 지금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명실공히 대장주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하고 나면 충분히 다시 시세를 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G화학이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받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고, 고점이 고점이 아닌 종목이라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올라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의 폭이 급격해졌잖아요. 보시면은 이 LG화학이 오랜 시간 동안 행보를 하다가 이제 그 행보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이제 이슈와 실적이 같이 터지면서 이렇게 가파른 급등이 나왔거든요. 가파른 급등이 나오면 조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갈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이전에 그 조정을 했던 구간들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구간에서 조정을 했느냐인데 일단은 요 부분, 이제 상승과 상승 사이에 만들어진 이 캔들 부분들, 여기 고점, 그다음에 여기 저점이거든요. 요 구간. 일단 요 구간을 가격적으로는, 거의 69만원대, 69만원, 그다음에 63만 7천원대인데요. 요 사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이 구간에서 지지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5일선을 돌리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이제 추세를 끌고 가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올릴 때 보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급반등 이런 것보다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서 다시 완만하게 돌아가면서 완만하게 올라가 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보셔야 되고, 신규로 입성하실 분들은, 이번 하락을 기회로 잡아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이 구간.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LG화학이 그러니까 65만원, 63만원대를 이탈을 해서, 6자를 깬다 이러면은 아마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구간까지 깨고 내려오는 거는 사실상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내리면 한 63만 7천원 자리, 네, 65만원 자리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내리면 기라 생각하고 계속 모아 가셔도 될 만한 종목인데 어쨌든 좀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 자리까지 한번 지지를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만큼 핫했던 종목이죠.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앞전에 박스를 돌파를 했던 구간에서 돌파 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급등을 할때이 각이 가팔라지면 조정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팔고 싶어지는 의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보면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측정 고점 자리인 이 구간에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진짜로 싸워야 될 자리는 이 자리거든요. 오랜 시간 행보를 했던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리 상단을 이제 어떻게 돌파하느냐.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일단 돌파를 했고, 그러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구간을 재돌파를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17만 원 자리를 재돌파를 해서 이제 흐름을 바꿔서 나가면, 거래량은 이미 터져서 수급이 탄력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서 지지만 받고 간다면은 이제 이 앞에 있는 박스 구간, 이 구간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이제 먹거리에 대한 뭐 투자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뭐 점유율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차트에서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면은, 일단은 이 박스, 첫 번째 박스를 다시 돌파를 해서 이제 이 구간에 조정을 고치고 다시 이 가격 위에, 그러니 19만 8천 원 자리를 올라선다면, 뭐, 더 좋은 시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자리는 이 박스를 유지를 하느냐, 혹은 재돌파를 하느냐, 그 관점이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뚫었다는 부분, 이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조정을 어떤 형태로 해서 만들어 가는지를 지켜보셔야 된다는 부분, 요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하는데 이 구간을 다시 돌파를 못하고, 이전에 이제 급등을 한이 구간 14만 2천 원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흐름이 좀안 좋아져요. 흐름이 완전히 깨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를 한 14만 2천 원, 14만 3천 원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 좋고요. 더 강하다 그러면 이제 17만 1000원 자리, 이 자리가 14만 4천 원 자리죠. 예. 17만 1000원 자리, 이 돌파한 자리 위에서 놀아주면은 이제 향후에 그 위에 박스도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닥에서 올라왔고, 거래량이 이제 요번에 좀 특이하게 터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장투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에 수급은 터졌는데, 거래량 자체는 좋은 수급이 터졌는데,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 보기에는 좀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뭐 최소한 이 앞자리 정도까지는 돌파가 돼야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모자라요. 다만 수급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올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관점은 보고 있고요. 흐름상은 그런데, 어쨌든 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도 좀 많아요. 이게 구간 구간에 이 하락을 할때 거래량 없이 쭉 밀려서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좀 나은데, 이 앞에 보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들에 비해서는 이 구간이 전부 다 매물이거든요. 이 구간이 전부 다 매물이라서, 과연 이 매물을 단기간에 소화를 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볼것 같아요. 저는 볼것 같고, 그래서 신규로 진입을 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다면, 목표 단가는 일단은 여기 이 앞전에 있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은 만만치 않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한국전력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미투온인데요. 미투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를 크게 크게 그렸다가 이탈을 하고 돌파를 했는데, 이제
쭉 뻗지는 못하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미투젠 상장권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상승을 잘 받고 올라가는 종목이고, 직전 고점에 윗꼬리가 달았던 이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 바닥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탄력이 좋은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도 이 구간인데 이 앞에 썼던 이 구간도 지금 돌파가 돼서 이렇게죠. 돌파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추세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은 좀 높아요.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이 앞쪽에서 이렇게 흔들기를 했던 이 구간이 이게 2018년도까지 이어진 구간이라서 약 2년간의 조정을 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온 거긴 한데 조정 기간이 짧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을 확률이 아직도 꽤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을 이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가 차후의 관점이 돼요. 그리고 이제 미투쟁 상장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 재료 소멸이 되면 또 급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염두를 두셔야 되는 게, 이제 재료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제 재료 소멸에 따라 가지고 바로 물량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차트적으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구간을 뚫었는 거는 맞아요. 뚫었는 것도 많고 이제 최근에 수급의 그런 상태도 좋아진 것도 맞는데 미통 같은 경우는 이 앞자리에 나오는 이 매물들을 과연 한 번에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그거는 만만치 않다. 다만 단기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정을 다 잘 거치고 또 상승해서 파동을 만들면은 또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LG화학과 현대차, 그 다음에 한국전력, 미톤 이 네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차트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연휴를 맞아서 내일도 대마선생의 그 종목 차트 진단을 또 이어나갈까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